이제 떴다. 제가 지금 친척 집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친척 동생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라이브 하는 거 구경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네 그림자 나비친데.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가족들이랑 그거 다 하고 생일 파티도 하고 야 박지원! 그래가지고 지금 앞에 야 너네 야 지원이가 너네 귀엽대. 귀엽죠? 그래서 지금 동생들이 다 세팅해줬어요. 이거 삼각대도 다 갖다 주고, 그리고 이것도 동생, 사촌동생 핸드폰인데 모니터 하라고? 주고, 그래서 지금 엄청난 지원군이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플로버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플로버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촌동생들이 제 앞에 있습니다. 귀엽죠? 생각보다 많아요. 일곱 명이 있어요. 여기서 제일 어린 지은씨? 지땡씨? 몇 살이신가요? 만 9살. 만 9살이래요. 귀엽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중에 첫째 프로미스나인 최애가 누구신가요? 하영이요. 제 언니 아니에요? 한살 차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둘째? 네. 여기서 둘째. 지원이가 좋아요? 서연이가 좋아요? 저 한양이요. 오, 잘 빠져나갔네. 아, 근데 지원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라이브. 다시, 다시. 지원이요. 아, 재밌다. 여기서 셋째 노래 한번 불러. 아, 그러면은 프로미스 나인 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은? Stay This Way. 오. 여기서 넷째? 프로미스 나인을 제외한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프로미스 나인이 최고죠. 아, 아 교육이 잘 됐네요. 여기서 다섯째. 다섯째. 뭐 물어볼까요? 불러봐. 빨리. 뭐 물어볼까? 나인 수록곡 알아? 아니. 아 모르시는 건가요?
알아. 물들어. 오. 오케이. 다음. 몇 쯤이야? 여섯째? 여섯째. 유일한 남자. 유일한 남자. 우리 몇 살이죠? 말을 한 번만 해주세요. 13살. 13살이에요. 네. 13살. 국수사가 과목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우신가요? 국어요. 오, 국어. 그러면은 제일 좋아하는 시 한번 읊어주실 수 있나요? 시가 없는데. 없어요? 자, 이제 우리 막내. 아까 아홉 살 만으로 9살. 아, 귀여워. 만으로 9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치킨. 맛잘알이네요. 맛잘알씨? 평생 치킨을 못 먹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아요. 안 좋긴 하죠, 당연히. 자, 어때요, 플러버? 저희는 이렇게 대가족이에요. 여기서 성인 멤버 3명 있죠? 그러면은 둘째? 당신은 소주파인가요? 맥주파인가요? 저는 하이볼 좋아합니다. 아~ 어, 하이볼. 아. 셋째? 뭐 물어볼까? 재밌다. 어? 저희 자체 콘텐츠를 보신 적 있나요? 첫째 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상 라이브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플라바 어때요? 저희 가족들 귀엽죠? 댓글로 질문 추천 받기를 저희 넷째가 아이디어를 줬는데, 뭐 댓글로 질문을 추천을 받아보겠습니다. 막내로서 노래 한 곡 뽑기! 5, 4, 7, 8. 저희 막내 만 9살 씨가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은 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모라고 하는데 근데 이모인 나이기도 하지만 저희 엄마가 둘째시고 약간 여섯째 이모 딸이 만 9살씨여가지고 사촌 동생이에요. 그래서 언니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 전부 광주 사람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광주 사람이신 분? 편뽑기, 편뽑기. I come to say you're free. 네, 오케이. 댓글에 있었어요. 아, 진짜? 네. 잠깐. 야, 여기 앉아. 지금 제 야, 여기로 오면 보인다. 아 그래? 제 사촌인데 저랑 동갑인 친구가 왔어요. 저희 인사 한번 드려. 다 드렸어. 아 안녕하세요. 근데 밑에서 이모들이 자기야라고 하고 들어가라던데. 아, 이래 조용하라고 했어. 밑에 혹시 라이브 보고 계셔? 어. 아, 진짜? 아, 그래서 웃고 계시는구나. 아, 그래서? 아, 자기하고 들어와서 재밌었겠다. 아, 그러니까. 그래? 아, 다시. 아, 자기야, 나갈게, 나. 아, 안녕. 저희 가족들은 제가 뭐 방송이나 라디오나 그런 거 나오면은 약간 월드컵처럼 다 같이 모여가지고 보는 약간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저희 만 11살 씨? 너 만으로 몇 살이야? 12살? 만 12살 막내 만 여섯째 말해주셨어요. 또 무슨 얘기 해볼까? 동생분들 TMI 아니 MBTI가 궁금하대요. ESFJ. 아 첫째부터 말해볼까? 첫째. 저는 ENFP입니다. 오, ENFP 둘째. 저는 INFP입니다. INFP 저랑 똑같네요. 셋째. 저는 ISTP. ISTP. 오. 넷째. ESFJ. ESFJ. 다섯째. ESTJ. 다음 여섯째. ISFP. ISFP 맞네? 해봤는데 까먹었어. 막 들어오네. 아 귀엽다. 그리고 저랑 동갑인 그 친구는 나갔습니다. 막내는 큐티인 걸로 지금 플로버들이 맞대요 큐티래요. 여기 X는 오빠고 여기는 그
막내. 막내 오빠가 여섯째 친구예요. 아홉 살 친구 오빠가 12살. 귀여워. 자, 다음 무슨 질문 해볼까요? 저 위로는 사촌 오빠가 한 명 있는데 결혼을 해서 조카가 방금 갔어요. 자야 돼가지고 두 살? 한 살? 누구세요? 주문하신 물이 와가지고요. 물 좀 드시면서 하세요. 저희 막내 이모가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모이네. 짠짠짠. 물 이모가 갖다 주셨어. 막내 이모. 짠짠짠. 대박이죠. 행복한 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왜 포크 하나만 갖다 주셨네. 진짜 이모 너무하다. 방송인. 이분 방송인이어서 나만 방송하고 있다고 지금 이거 포크 하나만 갖다 줬어. ASMR 해달라고? 우리 만 12살 씨가 ASMR 해달랍니다. 자, 자 너네 하나씩 먹어. 방송이니까 포크 내가 쓸게. 네, 좋아요. 자, ASMR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카메라 가까이 와서 다 같이 얼굴 안 나오게 조심해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쿨렐레 해달래. 저희 넷째 이모가 우쿨렐레를 갖다 주셨어. 아니 지금 ASMR 하다가 과일 갖고 왔다가 물 갖고 왔다가 우쿨렐레 갖고 왔다가 되게 주제가 많이 바뀌는 오늘이네요. 오늘 진짜 제가 라이브 제목을 뭐라 지었죠? 온순도순 시끌벅적이라고 지었죠. 역시 제목 따라가는 근데 까먹었죠. 쳐봐. 틀려도 돼. 응. 아니 칠 수 있는 게 없는데. 봐봐. 기회가 없나? 기억이 안 나. 괜찮아. 해보자. 틀려도 돼. 코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잘한대. 아무것도 재미없는데 지금. 박자 좋았어. 야 너 기타 잘 치잖아. 기타 한 번만 쳐주고 가면 안 돼? 아니 나 5초 저희 저랑 동갑 자기 씨가
기타지? 저희 셋째 기타인데 제가 옛날에 사인을 해줬어요. 야, 여기 너네 얼굴 비칠 수도 있다. 조심해라. 자기란 말 진짜 안 쓰거든. 근데 너무 자기 씨 말고 표현할 게 없어. 어떻게 보면
재밌다. 언제 너네랑 또 하겠어. 너네 중에 콘서트 와본 너네는 없지? 약속해 왔었어. 약속했어? 약속 못해. 다시 그 무대만 봤어. 아 무대만? 그 위층, 2층에서 봤어. 아. 콘서트는 없구나. 콘서트 하면 재밌을 텐데. 가고 싶다. 근데 우리 다섯째는 수록곡 물들어밖에 모르잖아요. 유유유유 and I together. 그거 아닌데. 유 유행가 유행가. 유 잘한다. 유 유닝지 든가? 뭐더라? 유 미안해. 괜찮아. 다섯째. 다섯째는 아니 다섯째가 아니라 우리 막내는 수록곡이 뭐냐고. 애티튜드. 애티튜드? 그럼 한 소절 시작. 아이디어를 받겠습니다.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이모분들은 잠깐 올라와 주세요.
나 계란. 아니 미쳐도 내가 지어줄까? 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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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둘째 별명은 뭘로 할까? 뭘로 할까? 둘리. 둘리로 하네. 둘리 아니었을까? 어? 둘째 아니었을까? 아, 아니야 둘리로 했어. 둘리 오케이. 셋째. 셋째 뭘로 할까?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 그림자 댄스 해주면 안 되나? 그림자 댄스? 그림자 댄스 그림자 댄스 해주면 안 돼? 수아야 너 출석 언니가 할 수 있잖아. 너가 몇 잰지 몰라. 그림자? 한번 쳐볼래? 그림자? 뭐? 잘 보이나? 어. 보여? 어? 보이.. 거기다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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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보인다. 근데 뭐 쳐야 돼? 안 칠래. 무서워. 어? 맞췄어. 스티브. 아니야. 아니야? 뭐였어? 비밀이야. 학교에서 한 거. 진짜? 위고? 몰라? 위고 춤 아는 사람. 위고? 이거 한번 쳐줘. 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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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셋째, 둘째. 오늘 어땠나요? 오늘 정말 재밌었고요. 네. 한양의 라이브에 나오긴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셋째. 셋째, 오늘 어땠나요? 너무 재밌는데. 네. 너무 떨려가지고. 네. 재밌고 재밌었습니다. 우리 넷째. 네. 오늘 어땠나요? 약간 준비 과정. 오. 네.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 다섯째.
다섯째는 저한테 편지. 아, 내가 수록곡을 더 많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 장미야. 잠깐만. 뭐 끊기는 거 아닌가? 살짝 끊긴 것 같은데. 어, 내 꿈이었다. 어, 다섯째 저한테 편지 다시 한번 할게. 어? 진짜? 넷째 못 들었어? 넷 어디부터 끊겼어요? 뭐야? 화제다. 와이파이 환경 아니어서 그런 건가? 어? 잘해. 어? 어? 다시 되게. 만들어주신, 준비해주신 생일 카페를 다녀왔어요. 근데 못 간 곳도 있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못 갔거든요. 근데 제가 리스트를 다 정리를 받아가지고 거길 다 돌려고 했는데 못 간 거는 정말 끊기네요. 죄송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어우 그 끊기지? 여긴 저 안 끊기니까. 아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저는 뭐 안 해줘도 너무 좋고 이렇게 해주면은 좋지만 그냥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사진이랑 그런 거는 만들어주시고 준비해주신 거 다 보고 몇 번이고 보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생일 함께해준 플라버 그리고 우리 가족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아, 또 끊긴다. 이게 끊기면 끊겨요. 왜 끊기지? 됐다. 자, 여러분 이제 생일 라이브를 끊겨서요.
자, 저는 이제 생일 라이브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정말 함께 해준 플라버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또 제가 27일날 미리 왔었지만 27일에는 회사가 저 축하를 받았었고, 오늘은 가족들한테 엄청난 축하를 받네요. 오늘도 그렇고 추석 때 이렇게 제 생일이 겹치게 돼서 뭔가 겸사 느낌? 이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친척 동생들 보면은 매 해마다 쑥쑥 커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가족들도 플러버도 아프지 않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연휴 행복하게, 즐겁게, 그리고 힘들었던 일에 지친 몸 편히 쉬면서 이번 연휴 행복한 기분으로 잘 마지막까지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끊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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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저기 그림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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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면 안녕.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학교. 하나 둘 셋. 끝. 안녕.